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 언어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github.com이라고 읽고요. github이라고 그래요. github. github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스를, 오픈소스를 자기 거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TETRI, 테트리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려 32,000개의 테트리스 소스가 나왔어요. 이쪽에 보면 랭귀지가 나옵니다.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자바, C++, 파이썬, C#, Assembly, C, HTML, TypeScript, Swift. 자, Swift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이폰 앱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아이폰용 앱이라는 거예요. 아이폰에다가 내가 테트리스 소스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Swift 들어가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AR까지 되네요. AR이라는 게 뭔지 알죠?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요. 현실 세계에는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시켜서 게임을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이런 것도 이제 공짜로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제발 제 소스 좀 사용을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다방개별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자바 다 있네요. 파이썬 요번 학기에 다 파이썬 배우고 있으니까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정렬 순서는 소트 순서는 베스트 매치로 나옵니다. 모스트 스타로 하게 되면 별점이 제일 많은 걸로 순서로 나오고요. 뭐 이렇게 모스트 스타 보통 이제 베스트 매치랑 모스트 스타가 비슷하죠. 별점 많이 받은 거, 별점 적게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폭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이 또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이 포크가 많은 순서 뭐 이런 거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 가장 옛날 거 순서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라이선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쓸수 있는 거고요.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MIT 라이선스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만든 테트리스 소스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 클로노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C 언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C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자, 제일 별점이 높은 게, 베스트 매치가 보면, 이 사이트네요. 이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솔에서는 이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바로 해봐도 되지만, 네,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console 콘솔 테트리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콘솔 테트리스 그 다음에 다시 C 언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뭐 일단 뭐 이 사람 한번 가볼까요? 중국 사람 같긴 한데 뭐좀 중국어 번역 다잘 되니까. 아까 그 소스랑 비슷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 클론에서, 다운로드 집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풀어서 이렇게, C 파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뭐, 아까 그거랑 조금 소스가 비슷한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고, 보니까 이제 여기 헤더 파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압축 풀어서 보면 되겠고, 설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 이런 거 써가지고 하면 되겠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다음번에 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그렇고,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다 바로 다운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다 하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배운 HTML로도 테트리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면, 뭐, HTML5로 만들어 놓은 테트리스가 있네요. 여기도,
HTML5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HTML5에는, HTML은, 기본적인 HTML은 그런 게잘안 되지만, HTML5에서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테트리스가, 테트리스 좀 많이 조잡하긴 하네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소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GitHub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찾아보면 소스는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이선스가 이제 있는 거 없는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하면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기 소스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포트폴리오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스 가져다가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떤 소스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런 것만 보통 명시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쳐보니까 간단하게 소스 하나 해서 에러 잔뜩 나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요.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잘싼 사람들 소스를 막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더할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항상 이제 초보자들은 이거 내가 이런 어려운 걸 어떻게 다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공짜로 다른 뭐 하드웨어다 뭐 다른 거다 그럼 장비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런 거 널려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 널려 있는 것을 오픈 소스들을 사용하기 전까지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